풀박차 1차로 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차한대 지나가고요. 좌회전할 건데요. 차저 멀리 오네요. 비보호 좌회전합니다.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 이런. 상대 차는 아무런 등도 켜지 않았네요. 전조등도 없고 미등도 없고 스텔스 차량입니다.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아까 차한대 지나가고 또한 대는 저 멀리 있어서 여유 있겠다 싶어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스텔스 차량이랑 쾅.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차 스텔스 차량의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다. 그래서 블박차 80%다라고 주장합니다. 좌회전차 80%.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아이 불안 켰잖아. 그러니까 너 30이야. 근데 블박차 70이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블박차 운전자는 아유 저거 안 보였는데요. 50대 50을 주장합니다. 제가 가로등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? 그리고 블박차 썬팅 돼 있나요? 안돼 있나요? 썬팅 몇 퍼센트인가요?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. 이렇게요. 앞유리 썬팅은 몇 퍼센트인가요? 가로등은 몇 미터 간격인가요? 특히 사고 현장은 교차로 때문에 가로등 간격이 좀더멀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고 현장은 가로등 간격이 몇 미터인가요? 50대 50으로 봐야 될지, 아니면은 직진차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 될지, 아니면은 썬팅 정도와 가로등 이것을 고려해서 어느 쪽은 잘못이 더 크다고 볼지,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. 라고 했는데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글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. 글이 안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봤습니다. 우선 지금 상태에서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스텔스 차량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4%, 50대 50이라는 의견이 3%,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%. 그래서 스텔스 차가, 당연히 스텔스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던 내용, 가로등 간격과 앞유리 썬팅이 몇 퍼센트인지 답이 올라왔습니다. 그 답을 공개합니다. 가로등 간격과 약도 전부 드립니다. 이렇게 생긴 데고요. 여기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려다가 이렇게 직진하는 차랑 부딪힌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던 거였었죠? 그런데 요 가로등 간격이 65m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78m래요. 여기 고장 났대요. 건너편은 이렇게 55m, 40m 이렇게 가로등이 되어 있답니다. 그래 가로등이 좀 띄엄띄엄 되어 있죠. 올림픽 도로 거기는 많이 밝습니다. 35m마다 하나씩 되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가로등이 한 65m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썬팅. 썬팅이 엄청 짙어요. 앞유리 썬팅은 15%입니다. 아, 15%면 정말 어두운 건데요. 보통 35%잖아요. 15% 많이 어두워요. 다시 투표하겠습니다. 상대는 스텔스, 블박차는 진한 썬팅.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?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? 다시 투표해 보겠습니다. 1번. 그래도 스텔스가 더 잘못했다. 2번. 아니야. 스텔스가 그래도 보이니까 왔겠지. 아, 불안 켜고 그래도 앞이 보이니까 운전했겠지. 15% 진한 썬팅. 블박차가 더 잘못했어. 2번. 아니야. 그럼 둘다 잘못했어. 50대 50. 투표. 다시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썬팅이 짙은 걸 몰랐습니다. 상대편은 스텔스, 블박차는 비보호 좌회전. 스텔스 차량 쪽에서는 80대 20 주장했고요. 비보호 좌회전이 무조건 80%라는 거예요. 그건 아니다 싶어서 투표해봤습니다. 그 투표 결과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스텔스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94%,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%.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스텔스 당연히 잘못됐죠.
그런데 제가, 근데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. 썬팅 몇 퍼센트인가 그랬더니, 썬팅이 보통 35%거든요. 근데 이 사고는 15%래요. 앞유리 썬팅이 15%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. 아, 썬팅 15% 너무 어두워요. 그 가로등 간격이 멀다 하더라도 그래도 썬팅이 짙지 않았으면 차원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. 그래서 저는 50대 50 또는 자회전차가 앞을 좀더잘 살폈더라면 내가 썬팅 짙으니까. 그래서 50대 50이거나 썬팅 짙게 한 자회전차가 더 잘못으로, 조금 더 잘못으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답변하면서 제가 재투표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15% 썬팅이면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랬더니 이분께서요, 아이고, 변호사님, 제가요, 그 새로 산 차인데요, 썬팅 작업을 이래 할때 뭐가 오다가 잘못 들어가고 35% 해달라고 그러는데 15% 잘못됐대요. 얼른, 네, 사고, 신차 출고 후 17일째 사고 났는데요. 네, 수리하는데 18일 걸렸답니다. 받자마자 썬팅부터 뜯었습니다. 다 뜯고 35%로 재작업했대요. 예.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재투표 보겠습니다. 이제는 짙은 썬팅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어땠을까요? 오!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0%나 됐습니다. 자, 보시죠. 스텔스가 더 잘못. 80%. 썬팅이 잘못, 아까 1%인데 지금 6%네요. 50도 50이라는 의견도 12%. 아, 스텔스 더 미워하시는군요. 완전 미등도 안 켜고요. 썬팅 15%라 하더라도 불빛만 있으면 보였겠죠. 근데 불빛이 전혀 안 보였으니까 스텔스 차량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인데, 저는 이번 사고, 썬팅이 짙은 거, 썬팅이 짙으면서 비보호 좌회전한 거, 가끔 가다가 자전거가 올 수도 있어요. 전조등 제대로 켜지 않은 자전거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썬팅, 저는 50대 50이거나 썬팅이 짙었던 블박차가 조금 더 잘못이라는 그런 의견인데요. 나중에 소송까지 갔으면 좋겠어요. 분심이 못 믿습니다. 저는 못 믿습니다. 저랑 한문철 TV 시청자분들은. 소송까지 가서 1심은 안 되고요. 어차피 소액 사건이니까요. 항소심까지 가서 과연 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. 한 50대 50이 적당해 보입니다. 둘다 잘못됐잖아요, 둘 다. 결과 올라오면 여러분께 그때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썬팅 짙은 거 밤에 정말 짙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. 선글라스 끼면 이거 안 보이죠. 밤에 선글라스를 왜 껴요? 그리고 또 스텔스. 스텔스는 밤에, 아, 나한테 전자가 다돼 있어갖고 야간 그 투시경 돼 있으면은 그러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근데 투시경 달면 뭐 합니까? 남들이 날못 보는데 나만 보이면 뭐예요? 스트레스도 나쁘고 지난 소팅도 매우 위험합니다.